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캠입니다. 오늘은 19번째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19번째 패턴에서는요,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인데, 유사관계대명사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유사관계대명사라고 주로 많이 부르고, 우리가 보는 책에서는 여기에 의사관계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이거는 뭐냐면, 관계대명사는 아닌데 관계대명사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것들이에요. 영어에서는 이 유사관계대명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as가 있고요. 그리고 but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then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관계대명사처럼 사용되는데 대체로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제외하고 주격과 그리고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 사용이 돼요. 사용이. 그런데 이 as와 but과 then이 이렇게 유사 관계 대명사로 사용되는데 이 as가 그렇게 사용될 때는 앞에 이 as와 이렇게 관련되는 표현들이 같이 등장을 합니다. 대체로 뭐가 있냐면 search 같은 거, 그렇죠? search 하고서 뭐가 나온 다음에 as 하고 주어 동사나 또는 동사 목적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the same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as나 so 같은 표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 나오고 그런 다음에 선행사가 쓰이고 그 뒤에 as가 뒤따라 나오면서 이게 관계대명사 주격과 목적격 등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이 but이 관계대명사, 자, 유사관계대명사로 쓰일 때는 어떤 표현이 앞에 주로 나오냐면 부정어가 많이 나와요. 부정어. 그래서 not이라던가 no라던가 few 같은 거 있죠? 예, 이러한 부정어가 나오고 뒤에 이제 but이 나오는데 근데 이때 이 but은요. but이 이끄는 관계절은 반드시 부정어로 해석을 해야 돼요. not이 들어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밑에서 이따가 해석을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then이 나올 때는 then은 비교급의 then이죠. 그래서 앞에 비교급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나오고 뒤에 then이 나오면서 이때 then이 유사관계대명사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as 있죠. as. 이 as는요. 우리 앞에서 계속적 용법 배웠었죠.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이 될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but과 then과 다르게 as는 계속적 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먼저 1번부터 우리 기본적인 문장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 as가 있죠. 예, 그럼 앞에 뭐가 있어요? 또 search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쭉다 해볼까요? 6번까지? 예, but이 있죠? 그럼 앞에 no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then이 있죠? 여기 비교급이 보입니다. 그리고 밑에 4번도요, as가 있으니까 앞에 또 as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5번을 이제 우리가 이따가 좀잘 살펴볼 텐데, 이게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 as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때는 이제 계속적 용법으로 as가 쓰일 때는, 주로 이렇게 문장 앞으로 튀어나와요, 이렇게. 문장 앞으로 이게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이 as는 대체로 이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아요.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는 형식으로 쓰입니다. 문장 전체는 바로 이 뒤에 있겠죠. 예, 요런 식으로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6번에는 이제 여기 but이 나오죠. 예, 근데 앞에 부정어가 지금 안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의문문인 형태에는 부정어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한 남자들이죠. 예, 그러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이렇게 괄호 묶어줘야 돼요. 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매우 감동을 먹었다가 됩니다. 아셨죠? 이 무브드는 터치드랑 같은 표현이 되겠죠. 감동을 먹은 거죠. 또는 impressed라도 이거하고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매우 감동을 먹었다. 자, 밑에도요. There is no one. 자, 어떤 사람이 없대요. 자,
자, 그러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뭐예요? 자, 이 벗에다가 낫을 넣어서 해석해야 된다고 했죠? 예, 이 벗이 이끄는 관계절에 있는 동사에 낫을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를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but loves his country를 풀어서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That 그리고 does not이 되겠죠. Does not love 그리고 his country가 됩니다. 그렇죠? 이 but은 not을 넣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자, 밑에도요. 자, 그들이 주었어요. 그들의 아이들에게 뭘 줬습니까? 더 많은 돈을 줬죠. 근데 그 돈은 어떤 돈이에요?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이죠. 되셨죠? 자, 4번도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예, 선행사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필요한 것만큼. 필요한 것만큼 많은 사람들이 were mustered. mustered 하게 되면은 뭔가 모여 있는 거죠. 모여 있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이 5번이 아까 전에 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자, 일단 수거처럼 알아두셔야 돼요. 이 as, is, often, the case, with 하게 되면 누구누구에게 흔히 있는 경우지만 라는 표현이에요. 여기까지가. 아시겠죠? 그에게는 흔히 있는 그러한 경우이지만, 그쵸? 예, 뭐가 그렇단 얘기예요? 이 as가 뭘 받아요? He's absent from school이죠. 그가 학교에 결석한다는 얘기죠. 예, 그가 학교에 결석하는 것이 흔히 있는 얘기이지만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as가 문장 전체를 받는 계속적 용법의 유사 관계대명사로 쓰일 때는 이렇게 문장 앞으로 튀어나간다는 거. 그렇죠? 예, 그리고 이 as가 받는 그 선행사로서의 문장 전체는 이렇게 뒤에 온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6번입니다. Who is there but commit error. 그쵸? commit error는 뭐예요? 예, 그게 실수를 저질르다죠? 근데 but이 들어가면은 뭐 하라 그랬어요? 예, not을 넣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그쵸? 풀어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that does not commit error가 되겠죠. 그쵸?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자가 어디 있냐. 그쵸? 누구냐. 그쵸? 누가 있냐. 라는 말이죠. 선행사는 who가 되겠죠.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자가 누가 있냐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7번 보시면은, 자, 여기서도 우리가 먼저는 표시를 해둘게요. but이 보이죠? 그러니까 앞에 부정어가 있죠. than이 보이니까 비교급이 있죠. 그리고 밑에 또 than이 보이니까 앞에 비교급이 있는 겁니다. 자, but은 이 뒤에 있는 내용을 not이 들어갔다고 해석을 하라 그랬어요. 그죠? 예. 선행사는 nothing이죠. There is nothing in the world죠. 세상에는 어떤 것도 없대요. 뭐가요? 우리에게 좋은, 그쵸? 몇몇 좋은 교훈들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교훈을 준다는 얘기죠. 자, 8번입니다. The task was far more difficult니까 far은 비교급 강조죠. 훨씬 더 어려웠대요. 그 일이. 뭐보다? than had been expected죠. 기대되어졌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그렇죠? 이 but이랑 than을 굳이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구분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밑에는요. 밑에는 목적어가 자리에 비어 있으니까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서의 유사 관계대명사죠. 자, 그는 spend 썼어요. 더 많은 돈을. 뭐보다 그가 벌었던 것보다가 됩니다. 되셨죠? 예,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우리가 중급 이상의 문장을 통해서 한번 또 배운 것들을 확인해 볼게요. 자, the pleasures of childhood죠. 어린 시절의 즐거움이죠. 자, 이것이 should 다음에 괄호 묶어줘야겠죠. should be such예요.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한다. in the main은 주로죠. 주로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한다 하는데 이때 이 as가 유사 관계 대명사죠. 그리고 such가 선행사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자, 그런데 그러한 것은 뭐냐? 뒤에서 이제 as 이하가 꾸며주는 거죠. 어린이들이 extract죠.
익스트랙트는 뭔가를 이렇게 뽑아내고 추출해내는 거죠. 힘셀프는 여기에서 이 부사로 쓴 거죠. 스스로, 그렇죠? 어린이들이 스스로 extract from 그의 환경으로부터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뭐에 의해서? By means of는 무엇에 의해서죠? 어떤 노력과 그리고 inventiveness, 창의성이죠. 창의성에 의해서 그 어린이의 환경으로부터 스스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어린 시절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문제인데요. 어떤 문제입니까? Now facing humanity.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is. 바로 이것이다. 하고서 이제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What is going to be done? 무엇이 행해져야 할지. 뭐를 가지고? All this knowledge. 이 모든 지식을 가지고, 그쵸? 인류가 지금까지 이룩한 그러한 모든 지식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뭘 해야 하냐? 무엇이 행해져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인류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as가 나왔죠. 그쵸? 예, as가 이렇게 주어가 없이 쭉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이걸 뭐라 그랬어요? as가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종종 지적되었듯이, 종종 그렇게 아주 너무 자주 지적되었듯이, 뭐가 지적되었다는 거예요? 뒷문장 전체죠? 바로 지식이 양날의 무기라는 거예요. 이게 종종 지적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양날의 무기는 뭐예요? 위치야가 또 꾸며주죠. 예. 바로 can be used,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거죠. 동등하게 바로 선과 악을 위해서 동일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양날의 무기래요. 자, 그리고 그것은 뭘까요? knowledge, 지식이죠. 예, 지식은 지금 뭐가 되고 있어요?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indifferently죠. 이게 뭐예요? 원래는 무관심하게죠. 무관심하게니까 이게 차별 없이라는 뜻이 있어요. 차별 없이. 차별 없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 둘 다를 위해서. 즉 선과 악 둘 다를 위해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3번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re is something이에요. 예, 무언가가 있는데 solemn, 엄숙한 거죠. 그리고 무서운 게 뭐가 있어요? 어디에? 어떤 생각이죠? 어떤 생각입니까? that year라는 생각이죠. 동격에 되십니다. There is not an act done. 행동이 없다는 거죠. 행해진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또는 말도 없대요. 어떤 말입니까? utter. 말해진 거죠. 예, 누구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행해진 행동이나 말해진 그러한 말이 없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사관계대명사 but이 나왔죠. 자, 이거는 not을 넣어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죠. 자, carry with it이죠. with it. 그리고 캐리의 목적어는 뒤에 a train of consequences죠. 그것과 더불어, 그쵸? 그것과 더불어 일련의 어떤 결과를 가지지 않는, 그쵸? 이때 but이니까 not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와 더불어서 일련의 결과를 가지지 않는 인간에 의해서 행해진 행동과 인간에 의해서 말해진 그 말은 없다는 생각 속에 아주 엄숙하고 무서운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consequence를 뒤에서 또 꾸며줍니다. 자, 근데 바로 그 결과의 끝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may never trace예요. 추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인간이 하는 그 행동들, 그렇죠? 예, 인간이 행하는 행동들, 그리고 인간이 그 말하는 그 한마디가, 그쵸? 한마디가, 정말 그것의 그 결과의 끝을 우리가 추적할 수 없는, 그쵸? 추적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있지 않은, 예, 그러한 것이 없다는 거. 예, 그것을 생각을 하면, 그러한 생각 속에 아주 엄숙하고 무서운 그러한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4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나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뭐 하는데? Trying to make more money. 돈을 많이 버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또 된이 나왔죠? 예, 앞에 비교급이 있으니까. 자, 근데 돈은 돈인데 어떤 돈이에요? Than was needed죠. 필요되어진 돈, 그쵸? 필요되어진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데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법니까? To keep, 유지하는 거죠. 어떻게 유지해요? 나 자신이 옷 입혀지고, 먹여지고, 따뜻하고, 깨끗하게끔 유지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또 to perform이네요. 그쵸? 예, 여기 앞에 이렇게 to keep, to perform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또 search가 이렇게 보이고, 그쵸? 그리고 end 이렇게 있고, 또 search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as 보이죠? 예, 그러니까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as 이하의 내용이, 그쵸? 이렇게 이 search, 두 개의 search가 이끄는 선행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예, 그러한 유사관계 대명사, 주격이네요. 그죠? 주격 유사관계 대명사 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좀 요거를 차근차근 볼게요. 자, 내가 관심이 없죠? 예, 많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관심이 없어요. 필요되어진 것보다. 뭐 하기 위해서 필요되어져요? 나 자신을 옷 입히고 먹이고 따뜻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perform, 무언가를 수행하기 위해서죠? 아주 작은 행위, 자선이나 present giving, 선물을 주는 작은 행위나 자선.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되어진 것. 그쵸? 예. 그리고 또 보면 end 다음에 make죠. 이 make는 perform에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아주 적당한 보답이죠. return. 뭐에 대한? hospitality. hospitality는 환대죠. 적당한, 환대에 대한 적당한 보답을 하는. 그쵸? 예, 보답을 하기 위해서 필요되어진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되겠죠. 자, 그리고서 이제 이 as 이하가 뭘 꾸며줘요? 이 small act of charity or present giving이랑 그리고 such modest returns of hospitality 요거 두 개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바첼러는 원래는 학사 학위인데 이게요 독신남을 말합니다. 아직 결혼 안한 사람. 가난한 독신남을 위해서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작은 자선행위나 또는 선물 주는 거. 가난한 독신남을 위해서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환대에 대한 적당한 보답을 perform, 행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되어진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데는 관심이 거의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여러분들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